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자, 오늘도 바른 생활 21번째 바른 생활. 손가락 뭐라면 중지의 마지막 세 번째 마디. 자,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줄 알고, 자, 그 다음에 바른 습관이 바른 생활인 줄 알고, 부모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 모든 자녀가 바른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. 기절 할 차례입니다. 자,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줄 안다. 이 말은 여러분들이 덕분스쿨 입학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공부를 하게 되면, 자신을 생각을 내려놓고 있으면 생각을 내려놓은데도 여전히 뭔가가 있음을 여기 확인하게 되고, 그 뭔가가 진짜 나, 전지전능한 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, 아, 나는 영, 혼, 육, 삼중구조로 되어 있구나, 이걸 알게 됨으로써, 자, 여태까지 나는 영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알지 못해서 늘 혼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분별을 하면서 잘해보려고 했지만, 전지전능력을 갖고 있는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, 어떻게 하면 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더 이상 혼이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내려놔주면, 즉 덕분입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영과 결혼해서 영이 드디어 보여주는 것이 뚜렷하게 느낌으로 알 수 있어서, 보여줄 때마다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다. 특히 여러분들이 아, 이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사용할까 했을 때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뭘 주지 해보세요. 아, 제가 뭘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해보면 그 질문에 의해서 영이 지금은 이렇게 하면 딱 맞다고 보여줍니다. 그럼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. 그럼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, 자, 부모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른 습관이라는 거지. 이 바른 습관을 바른 생활인 줄 알고 부모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 보여주보시면 모든 자녀가 뭐 바른 습관이다 들어서 따라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바른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되게 되죠. 자, 오늘은 바른 습관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늘 발휘하는 거다. 그걸 먼저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주면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바른 습관이 된다는 거죠. 오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. 자, 여러분 한 번 더 오늘 내용을 해볼까요? 자,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줄 알며, 바른 습관이 바른 생활인 줄 알고, 부모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 모든 자녀가 바른 생활이, 즉 모든 자녀가 바른 습관이 되어 즐겁습니다. 이렇게. 자, 자, 오늘은 21번째 여러분 바른 생활 추구문 중에 한 부분 공부해 봤습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덕분입니다.